이 뭐야 이게? 보남칠 이노큐. 오! 오!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어? 이거 잠 안 오고 스트레스 있을 때 먹으면 이게 지금 제주 황칠나무가 이거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저기 했던 제주 파나테 어마어마합니다. 제주 보낭칠.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한 제주 본황칠 이노큐. 인터넷 최저가 87,000원이 아닌 은하계 최저가 59,900원에 오직 딴지마켓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 게시판 인터뷰. 네, 2부 본격 게시판 인터뷰 시간입니다. 2부는요, 성적표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글 133개, 댓글 338개. 댓글을 훨씬 많이 쓰시네요. 네. 그 중에 핫개가 17개를 봤어요. 그리고 추천이 460개가 있습니다. 네, 활동이 이렇게 막 네. 활발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은 네. 아닌데, 뭔가 네. 특별한 점이 있겠죠? 네. 근데 가입 날짜가. 네. 2014년 12월 7일에 가입을 하셨어요. 망명사태 이전에. 네, 그러셨군요.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새 아이를 지켜주는 아빠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을 네. 지키는 소방관이기도 하십니다. 로미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완전 반가워요. 네. 지금 엄청 멀리서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전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와. 야. 전주에서 못 타고 오셨어요? 전주에서 차 몰고 왔는데 네.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네. 좀 많이 늦었어요. 그러게요. 아이를 지금 셋을 다 저기 사모님까지 대동하셔갖고 네네. 네, 정말 힘든 걸 하셨네요. 그러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네네. 그 세 개 영역으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게시판 유저로서 딴게이로서의 로미님. 네, 네. 그걸 먼저 하고. 나머지를 또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먼저 그 로미님 앞에 무슨 네모자가 하나 붙던데. 아, 그게 네. 컴퓨터에서는 네모자로 나오더라고요. 네. 아. 근데 이제 모바일에서 보면 그 세월호 리본이었나요? 네네. 아, 그렇군요. 아이폰에서는 그게 기본으로 아이콘이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PC에서 네. 지원을 하지 않는 아마 아이폰에서만 지원하는 네네. 아이콘이라서 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그거 맥에서는 네. 또 나올 거예요. 아, 맥에서는 나오고요? 네. 저희 잘못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검은색 리본 그게 아니라 아마 그 노란 네네네. 그림 자체 리본인가 본가 네. 보죠. 예.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아까 저기 플로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 로미님은 망명하셨던 건 아니고 아, 이 네. 이전에 가입을 하셨었나 봐요. 그러게 언제 가입했는지 모르겠는데 봤더니 네. 2013년? 네. 2014년 아, 12월 네. 7일. 네. 그러게요. 그때 왜 아마 그때 뭐 샀던 것 같은데. 아, 딴지 마켓에서요? 네, 아마 그때 빅그린 투쓰리 샀던 거. 아, 아 그러시군요. 아. 근데 딴지에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 그렇죠. 가입은 안 해놓고 98년도 그쯤에 그때 이제 한창 그 달 착륙 구라설이 아~ 나왔을 때. 아, 네. 아 파토님의 그 달 착륙 네. 구라설. 예, 예. 이제 그때 이제 인터넷이 그때 한창 시작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딴지에서 그 달 착륙 구라설을 입고. 여러 사람한테 이제 마치 신지식인 것처럼. 그렇군요. 네. 네.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한창 헛소리 할 때. 네. 그 단장육 구라설은 정말 거의 레전드가 된 기사예요. 네. 그거하고 이제 달하고 이제 그 달 뭐죠? 달 달이 비어 있고 네. 달의 뒷면을 모바일에서 아, 맞아요. 네, 네 그때 한창 이제 딴지에서 많이 놀았죠. 네. 네, 가입은 안 하고 네. 맞아요. 파토님이 그래서 이제 외계인 얘기 네. 전문가거든요. 네. 나름 외계인 이야기 전문가. 네. 외계인 그 외계.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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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이야기도 재밌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분의 결론이 외계인은 존재를 한다. 그리고 외계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다. 예,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했어요. 재밌어요, 되게. 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게시물도 보니까 쇼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던데요? 아, 네. 네. 거의 뭐 택배 기사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네. 전자제품도 그렇고 아무튼 굉장히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게요. 장난감 사실 때도 엄청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네. 아, 그 애들한테 지금 제가 딱 보기에 장난감을 뭔가 조립하거나 그럴 애는 큰애 정도? 네, 큰 애하고 이제 건담 같이 조립하고요. 네. 네. 작은 애들이 이제 그냥 큰 로봇 같은 거 사주고. 네. 이제 제가 이제 건담을 하고 싶은데
제 명의로는 못 하니까 이제 누나들을 빌려서. 아, 그런 거군요.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 아. 오락실 미니게임기 구매를 하신 걸 네네네. 봤는데 네. 아, 그걸 네. 보니까 이제 아, 내가 갖고 싶은데 핑계 댈 게 그렇죠. 없으니까 네. 아, 그... 아드님 핑계 대신 네. 것 같더라고요. 자꾸 주입을 합니다. 아, 건담 하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널 위한 선물이 하라고 하는 거죠. 네. 어쨌거나 뭐 자기 돈으로 산 거니까요. 뭐. 아, 그리고 로미님이 되게 재밌었던 게, 딴지 게시판을 네이버 지식인처럼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네. 아주.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망사 시절부터. 네, 네. 역사 전통이 네. 있는. 아, 원래 그랬어요? 네. 거의 뭐 아. 지식인보다 더 빠르고 깊 네. 그 수준 높은 답변들이 달려서 그, 네, 그렇더라고요. 예, 거기 질문들을 제가 좀 봤는데 뭐 블랙박스 뭐가 좋나요? 뭐 썬팅을 몇 프로로 해야 되나요? 에어컨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은 뭔가요? 핸드폰으로 무한도전 보는 법은 뭐죠? 각종 질문들이 있는데 또 재밌는 건 거기에 다 답변이 달려요. 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저런 질문도 있었어요. 스케이트 타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아, 네. 네. 그거는 올 여름에 제가 스케이트를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네. 네. 더우니까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전주에 이제 그 빙상 경기장이 있어서 네. 아들하고 한번 가봤는데 네. 전혀 탈 줄을 모르니까 아들 네. 앞에서 또 창피하기는 그래서 잠깐 한번 어떻게 글로 한번 배우고 가보려고. 가능하던가요? 그래서 글로 배워서? 아, 네네. 가능하더라고요. 아, 도움 네. 됐었어요? 네. 아, 그럼 무슨 뭐 한쪽 발은 뭐 버티고 한쪽 발은 밀고 그렇죠. 뭐 한다는 네. 걸? 아, 그래요? 그게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를 거기서 좀 몇 번 보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운동이 글로 배워지는군요. 그러면 그 섹스를 글로 배운 운동이 가능한가 봐요, 그러면. 아니, 심지어는 질문 중에 제컴에 바이러스가 걸린 건가요? 뭐 엄청 버벅거리고 글자가 밀리고 백스페이스도 안 먹고 막 그렇게 물어보셨더라고요. 네네. 그건 아마 모바일로 올렸겠죠. 예, 예, 예. 예. 그 약간 글자가 오타가 있었던 걸로 봐서 네네. 모바일로 올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답변이 정말 전문가의 답변이 달리더라고요. 모 베스트 원님인 것 같아요. 닉네임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무선이라면 배터리가 약해서일 수 있고 리시버와 통신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으며 블루투스라면 무선 랜과 블루투스를 혼용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유선 키보드면 OS를 포맷하거나 바이러스 체크해 보시고 모니터 한쪽 구석에 작업관리자 성능 부분을 띄워놓고 밀리거나 걸리는 순간에 메모리 점유율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찾아서 삭제 또는 재설치해 보세요. 아, 상냥해. 네.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답변을 달아줘요. 참 재밌더라고요. 네. 네. 예전부터 이제 SLR 클럽 자유 게시판 시절부터 사람들이 네. 지식인을 이용을 안 해요. 네. 왜냐면 이런 답변들을 게시판에 쓰면 리젠율도 좋고 댓글도 빨리 달리니까 지식인 찾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게요. 네. 이게 저희 딴지 게시판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더 좋냐면 여기서 잘 모를 때 또 다시 댓글로. 네네. 추가 질문이 가능하다라는 맞아요. 거. 맞아요. 그 지식인 같은 경우는 이미 답변되어 있는 걸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내가 질문을 올린 다음에 한참 시간이 언제 답변이 나올지 모르는 이제 그런 건데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이 달리고 또 거기서 추가 질문까지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 개발 선생님이 이제 잘해주셔가지고 네. 대댓글도 달 수 있고 이제 네. 내 글에 새로운 댓글이 달리거나 내 댓글에 또 새로운 댓글이 달리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반응이, 네. 그렇죠. 그렇죠. 반응이 바로 뜨니까. 네. 네. 아, 정말 훌륭한 사이트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추가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아니,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캡처를 해놨거든요. 이제 차를 구입하신 다음에 급브레이크를 연속으로 밟으면 왜 뻑뻑해질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게시판에 이걸 물어보면 누가 답한다고 누가 답한다고 이런 질문을 올렸을까 하고 봤는데 콤프레셔님 있잖아요. 이분 아마 저희랑 통화하셨던 네, 네. 분이죠. 아, 콤프레셔님 현모 때도 오셨었죠. 네. 네, 현모 때도 네. 오셨었고 이혼의 땅 당주님 아니세요? 네, 이혼 당주님으로 네, 네. 그때 저희가 전화 연결됐었던 네, 전화 연결됐었고 그분이 오히려 물어봐요. 가솔린이에요? 디젤이에요? 그러고서 발의 힘으로만 브레이크를 밟으면 힘이 들어서 부압을 이용합니다. 가솔린은 서지탱크라고 스로틀 쪽에 부압을 만들어주는 곳이 있어 그 압력으로 부스터를 뭐 작용시켜 밟는 힘을 거들어주는데 뭐라고 아무튼 막 답변을 달아줘요. 아, 전문적이다. 네. 그리고 아무튼 디젤은 진공펌프가 따로 있어요 라고 하는 굉장히 그 상세한 얘기를 네, 그걸 정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친절하게 다 답변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답변들이 달리더라고요. 저도 사실 SLR 클럽 가입했던 이유가 네.
누군가가 이제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질문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답변을 달기 위해서 가입을 했었어요. 아, 답변을 달기 위해서? 하다가. 네. 아, 그러셨군요. 네. 저희 사이트의 특징이 이제 아무래도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는 네. 연령대가 이제 네. 30대 또는 40대 연령대분이 많으세요. 네. 이분들이 물론 이제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웬만하면 자기의 분야가 다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려면. 네. 이 몇십만의 회원 중에 또 이 하루에 지금 뭐 20~30만의 네. 우리 이제 게시판 이용자 중에 누구라도 내가 묻는 질문에 네. 답변을 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인 분은 꼭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있고요. 예. 또 질문을 여기에 많이 올리시는 이유가 요즘에는 네이버나 이런 데 블로그에 검색을 하면 네. 광고밖에 안 떠요. 그렇죠. 광고 쓰는 네. 답변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를 피해서 진짜 뭔가 현실에서의 네.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네.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그렇군요. 아, 그럼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네네. 좀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아, 네. 도움도 많이 되고요. 네. 그 제가 모르는 거를 질문하는 거가 한 반절, 아니 한 70% 정도 된다면 네. 나머지 30%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아. 그다음에 이제 내가 혼자 죽을 일이 있으면 이제 같이 누군가를 잡고. 아, 얘가 가르쳐줬어요. 얘가 이랬어요. 라고 하는 거요. 그런 질문도 있고, 네. 이제 뭐, 뭘 사고 싶다. 근데 이제 와이프한테 좀 말하기 그러면, 아, 이게 좋다더라. 아, 그런 용도로도 쓰고. 기획 질문이군요. 네. 네. 아마 차 사실 때도 그거를 그럼요. 활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주 컸습니다, 그게. 어떤 차 어떤가요? 이렇게 맞아요. 물어보시고 나서 그 차를 이제 구매를 하셨어요. 네. 이제 댓글에 어떤 분께서 뭐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아마 네. 글을 써주셨는데 네. 요거를 아마 이렇게 네 제가 이제 미끼를 네. 던져놓고 그것만 딱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한번 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 제출용 아마 그 제출용 네. 글 만들었었나 봐요. 정보가 요즘엔 많으니까 네. 제가 이렇게 뭐 98년도부터 인터넷이라는 거를 해보면 네. 9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는 네. 이제 아니 90년 전에는 예. 90년 전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거의 대중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요. 사람들이 이제 공부라든지 이런 걸 다 머리로 암기하는 시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게시판에도 쓴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시대에는 잘 맞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아. 이제 암기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네.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네. 검색을 누군가 빨리 하는 사람이 좀 인정받는 시대인 것 같고. 그쵸, 예. 저는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2000년도에서 2010년도까지의 알맞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아. 그래서 암기는 못하지만 빨리 찾아서 예. 뭐 상사가 원하던 누가 주변에서 뭘 원하던 예. 빨리 찾아서 빨리 주면은 예. 어찌됐든 아, 잘, 많이 아는구나. 예. 이런 소리를 듣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지식인이라든지 블로그가 예. 너무 많은 광고라든지 이런 낚시성들이 네, 많으니까 그런 게 많아서 네. 2010년도 이후부터는 네. 그거를 낚시성이 아닌 진짜 정보를 고르는 능력이 이제 좀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딴지 게시판이나 예전에는 그 자개 게시판에 네. 글을 쓰면 그런 낚시성 정보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필터가 돼서 필터링이 돼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어서 좀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좋더라고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세요. 저희 게시판이 이제 뭐 사람들 간의 대화도 하지만 이렇게 질문과 답변, 뭐 대화라는 게 대체로는 이제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지죠. 그 저희 쪽 게시판에 궁금한 사항, 뭐 잘 헛갈리는 거, 뭐 상담 그런 거 올려주시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주세요. 근데 만약에 네. 잘 안 달릴 때 팁이 있는데 그게 있어요. 그 아는 척하면서 어그로 끌기. 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있죠. 이제 자기가 헷갈릴 때 아는 척하면서 어그로 끌면 지적하는 사람이 나오고. 네. 그렇죠. 바로 그것도 있죠. 그렇게 정확하게. 필터링도 되죠. 네. 다른 사람이 보고 뭔가 잘못된 정보를 올려주면 그걸 또 지적해주는 또 다른 뭐 고수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 특히 처자분들. 처자분들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면 정말 막 이를 악물고 답변을 달 거예요. 예, 뭐 궁금한 것들 저희 게시판 이용해서도 또 많이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이제 현직 소방관이시잖아요. 네네. 딴지부 접속이 가능한가요? 아니, 모바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회사 공공 기물로 접속하면 안 되나요? 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안타깝네요. 그 네. 반사회단체. 아, 그렇죠. 십자군. 좀, 아. 아, 가끔 뭐 제보 전화 같은 걸로 저희가 지금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네. 뭐 딴지일보 접속이 안 된다 뭐 이런 전화를 네.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네. 하거든요.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네. 그 접속이 안 된다라는 그 어떤 지적 같은 게 불만 사항이 최근에 아무튼 많이 들었어요.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닐까요? 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리 예전에 훨씬 더 독한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진짜로 그랬어요. 그 제가 이제 편집장 하고 올 때 네. 정말. 내가 봐도 너무 너무하다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각종 공공기관이나 뭐 이제 그런 곳에서 접속을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러셔서 소방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가끔씩 저희 게시판에다가 이제 화재 동영상 네네. 같은 거 올려주시고 저는 그 보니까 그 분노의 역류 그런 거 생각나더라고요. 영화. 아, 네. 꼭 보셨나요? 네네. 아, 진짜 그 영화 정말 좋아했었는데. 영화는 영화고요. 네. 그러게요. 네. 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건 정말 멋진 늘 사람은 별로 죽지 않고 죽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멋지게 순직하는 이제 그런 소방관들이 나오는데 네. 올려주셨던 거에는 그게 아니라 완전 날고의 이제 영상들이 네. 올라오더라고요. 아찔아찔해지는. 아. 네. 제가 봤던 것 중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아, 네네. 네. 시골 아마 그냥 가정집이었던 네. 것 같은데 불이 나고 올라가셔갖고. 원래 그렇게 지붕 철거를 하는 건가요? 지붕을 철거하지 않으면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뿌려줘야 되는데 네, 비 오는 거랑 똑같으니까 일단 지붕을 뜯어내야 아. 물이 들어가죠. 그 저는 이제 보통 불이 나면 뭐 문 열고 들어가서 문 안에서 이렇게 뭐 대충 물 뿌리고 네네. 창문 깨서 물 뿌리고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소방관 분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네. 아, 물 뿌리면 또 굉장히 미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특히 그때는 여름이어서 괜찮은데 네. 겨울에는 이제 얼고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나죠. 이게 특별히 조심해서 네. 해야 돼요. 이게 올라가실 때 따로 안전장비를 착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장비 이제 거기서는 안전장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또 위치니까 밑에 뭘 깔거나 아 그러게요. 그러면 좋은데 네. 영화죠.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거기 이제 불꽃 색깔이 좀 이렇게 좀 다르기도 하던데요. 아, 네. 그게 뭐 타는 거나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뭐 이제 온도에 따라서 또 가스레인지도 이제 불꽃이 아, 그렇죠. 네, 네, 온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네. 또 카메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라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장비가 좋지 않. 네. 세상은 다 장비빨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 하니까. 네. 그 진화 작업을 하실 때마다 항상 그렇게 촬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카메라는 켜고 들어가는데요. 네. 또 잘 나오는 것만 올리고. 네. 근데 직접 찍기도 하세요? 아, 예, 아니요. 영상 자체는. 저는 그 액션캠을 그 헬멧에 부착을 해가지고. 네, 제가 들고 다니지 않고. 아. 블랙박스 같은. 네, 네. 그게 헤드캠이라고 네네.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헬멧에 부착이 이렇게 되어 있는 네네. 것처럼. 네. 아, 그럼 그거는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그냥 제가 네. 개인적인 아~ 활동으로 네. 찍으시는 네네, 거죠? 그렇죠. 아, 아~ 원래 아~ 공식적인 그 활동이 네네, 아니고 아, 네. 촬영하는 것은 네. 아,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달아놓으니까 장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에 네. 누군가 날 보고 있다는 것도 되고 더 안전하게 해야 하는 것도 있고 또 나중에 돌아와서 피드백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걸로 그냥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게 뭔가 항의를 해올 경우에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뭐 답변을 주거나 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블랙박스? 블랙박스처럼? 그래서 저는 소방서에서 직접 그거를 제공을 해서 촬영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아니, 그렇진 않고요. 저는 아닌 것 같았어요. 나라에서 주는 것 치고는 화질이 너무 좋더라고. 네, 좋긴 하더라고요. 소방서에서는 그 차량용 블랙박스하고 구급차에 이제 블랙박스는 다 달려있어요. 개인한테는 그렇게 안. 근데 네네. 그거 공식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볼만 할 것 같던데요. 그러게요.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 네네.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 자리에 못 왔겠죠. 이제 다른 분이 왔겠죠. 아 그래요? 희소성이 없죠. 그러겠네요. 아. 예, 물론 저희가 로미님을 이렇게 특별히 만나뵙긴 했는데 앞으로는 예, 그 시도를 네네. 그 정말 국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 한 지는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네. 요즘 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이제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도 뭐 CPR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면 네. 이제 그런 걸 이용하더라고요. 캠코더 같은 것도 많이 고프로도 사서
달고 다니고 그런. 아, 정말 제도화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플로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블랙박스용 아니면 무슨 뭐 자료 수집용 뭐 이제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금방 아까 중요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작업에 임하신다. 그게 참 되게 훌륭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 본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무슨 소방관의 처우랄지 네네. 뭐 아니면 뭐 소방관분들의 어떤 뭐 그 노고랄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주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다라는 거. 예. 물론 알아준 사람도 있겠지만. 전 그 동영상을 보면서 왜 요새 이제 카메라 그 기술이나 카메라가 좋아지면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죠.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헬멧에 착용하고 막 찍는 영상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이 정말 그 현장에 불이 막 온 사방에 붙어 있는 그 영상을 보니까 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까지 봐왔던 거하고는 완전 그 차이가 느낌이 달랐죠. 예, 네.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되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네, 특히 식기 공장이었나요? 네. 거기서 무슨 스테인레스 식기 아, 자체가 네네. 막 녹아내리는 네. 듯한 네네. 그런 불길이 올랐다고. 네. 그래서 네. 그런지 그 여기 딴지에서 연락 오고 네. 며칠 후에 또 뉴스타파에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그 영상을 좀 쓰고 싶다고. 네. 근데 꼭 이런 데서만 연락이 오나. 뉴스타파 딴게이 분들은 자진 신고 좀 해주세요. 뉴스타파에 딴게이가 있네? 그런가봐요. 업무 시간에. 아무튼 그렇게 지금 저희 딴지 게시판에는 소방공무원 로미님의 그 현장에 그 진화하는 그 동영상 같은 것들이 또 올라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로미로 검색을 하셔갖고 찾아보시면 그런 영상들을 아주 생생한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정말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막 철거까지 하고 그 도끼로 막 찍어갖고 막 지붕 뜯어내고 하는 걸 보면서 그게 무슨 난간이 있어갖고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데도 아니었고 바로 네.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는 물론 높이가 그렇게 아주 높진 않았지만 네네. 거기서 작업하는 걸 보고서 아, 정말 위험하겠다라고 하면서 발목이 부러지셨다고 그래갖고 아, 그건 아니고요. 운동하다가. 네. 제가 이제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네. 이제 병원에 이제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쪽 병원으로 갔는데 발목이 부러졌다. 그러니까 네. 이제 다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다 소방관이라고 하니까 아~ 현장에서 다쳤나 보구나 했는데 아~ 막상 가봤는데 이제 운동복, 트레이닝복 입고 가니까 네. 허탈한 표정을 또 다 지으시더라고요. 예, 네. 아, 저희도 이제 그 제목만 봤을 때는 딱 그렇게 연결이 되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뭔가 영화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아무튼 현실은 늘 이렇게 찌질한 면도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뭐 현장 출동을 위해 이제 자기 몸 관리를 하고 하는 연장선상으로 보면 네, 그 상해 산재, 산재, 네, 산재 뭐 처리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아,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네. 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산재가 원래 좀 어렵다잖아요. 아무리 그 근무 시간에 뭔가 이동을 해도 회사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라 네. 산재가 아니고 공무상재죠. 예. 아, 산재는 산업재이고 아, 공무상재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 혜택은 못 받으셨군요. 네. 예. 근데 지금 그거 혜택 받는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그리고 그 동영상 말고 또 편지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네, 네. 중학생이 보낸 네. 편지인 것 같던데. 네. 아, 그건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고맙습니다. 멋있는 소방관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용웅 중에 재학 중인 임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근처에 살아서 완산 소방서를 자주 지나가곤 했는데 언젠가 꼭 들러서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한 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저는 학교에서 화재 훈련할 때든지 진짜 불이 나서 완산소방서가 온 걸 몇 번 보기도 하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완산소방서로 교육을 받으러 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소방관에 대해 환경이 많이 열악하다고 들었고 소방관이란 직업에 대한 현실도 무관심하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안타까워하고 더욱더 소방관분들께 존경심이 자라났습니다. 정말 저는 소방관분들이 멋있고 충분히 존경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위험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들을 구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소방관 분들께서도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사한 역주행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방관 분들의 역주행이십니다. 화재나 위험한 일이 있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때 소방관 분들께서는 거꾸로 안으로 들어가셔서 저희들을 구호해 주시곤 합니다.
앞으로도 소방관분들께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고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세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2015년 11월 1일 소방관분들을 존경하는 임선희 울림이라고 네, 편지를 보내오셨네요. 네. 그 표현 중에 역주행이라는 말에 사실 깜짝 놀랐는데 아무리 바빠도 역주행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이 학생의 얘기는 네, 그 도로에서 역주행이 아니라 네네. 남들은 불이 나면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뛰쳐나오는데 네. 역으로 이제 그 불길로 뛰어드니까 아. 이제 그걸 역주행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 편지는 뭐 직접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건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야간 근무라서 네. 그날은 이제 오전에는 쉬는 날이었는데 오전에 네. 학생이 그 사무실에 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출근하니까 그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자주 뭐 이런 편지들이 오나요? 편지로 이렇게 직접 가져오는 것도 종종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뭐 제가 게시판에 글 올리면 이런 감사하다는 댓글도 달리고 네. 이제 요즘에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그 숙제 같은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네. 네. 그럴 때 네. 찾아와가지고 애들 이제 얘기도 해주고. 아, 그래요. 그럴 때는 좀 보람된 마음이 있으시겠네요. 네, 많죠. 네. 저기 게시판에 보니까 저는 그 숙방 교육 자료라고 또 올려주셨던 거. 아, 네, 네.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예. 아, 네. 아이와 할 수 있는 소방 교육 자료라고 네. 올려주셨어요. 예전에 이제 그 SLR 클럽에서 있을 때 네. 올렸던 건데 네. 한번 다시 올려봤어요. 아, 이거 되게 유용하던데요. 네. 그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방 교육이라고 하면 불을 어떻게 끌 건지 뭐 아니면 예방할 건지 이제 그 얘기를 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방 교육 자료를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지적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도망가는 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도망가는 거죠.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사람 목숨이니까. 네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도망가는 거던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불에 맞설 것인가 어떻게 불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할 것인가 일종의 그런 걸 가르쳐줬던 거니까 특히 아이들 네. 유치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견학을 왔을 때 무슨 소화기 다루는 법 그렇죠. 예,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 아. 네. 예, 저는 그게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이전까지는 이제 소화기를 사용법을 가르치면 네. 애들이 또 그거를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도망 나와야 하는데 네. 뭐 중학교 이상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소화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네. 그 전 아이들까지는 일단 대피하는 거 위주로 네.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게 네. 현실적으로 애들이 교육을 왔는데 네. 뭔가를 해줘야 애들도 기억에 남고 근데 네. 그냥 애들 도망가자 그렇게 대피하자 이렇게 해서 하면 또 이게 시각적인 또 교육 효과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이 이제 그 소화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긴 하는데, 네. 그것도 알면 좋죠. 알면 그쵸? 이제 얼마 전에 그 YTN 보니까 학교 그 담에 불나가지고 네. 애들이 소화기를 막 가져와서 선생님한테 준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때는 이제 다행히 선생님이 계셔서 네. 선생님이 소화기로 끄고 이제 소화기 한 개, 두 개로 모자라니까 애들이 여기저기서 소화기를 가져와서 선생님이 껐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소화기로 불을 끈다는 것 자체를 애들이 알면 뭐 주위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긴 한데 일단 그것보다는 일단 대피하는 거 그렇죠.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기존에는 사람 목숨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들, 뭐 집, 가구들 그런 걸 끄는 게 우선이었던 건가 봐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소화기로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갖고 일단 불이 나면 꺼라 를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정말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라면 네네. 도망가는 게 그쵸. 가장 바람직하죠. 네, 불은 소방관이 끄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네. 뭐 설령 재산을 잃는다더라도 정말 네네. 재산이 사람이 재산보다 중요하다고 하면 도망가라고 하는 교육이 맞겠더라고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네. 네. 그리고 중학생쯤 되면 그때 이제 소화기를 가르치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추가로 말씀해 주셨던 게 소방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두 개다. 내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 네. 하고 내 아이의 몸에 불이 붙으면 어떡할까? 그 두 개로 이렇게 딱 추려 주셨더라고요. 네, 네. 예, 이것도 굉장히 제가 가장 받고 싶은 소방 교육이었어요. 예. 저는 이제 또 부모기도 하니까. 내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것도 일단은 대피라는 게 가장 그쵸. 중요한데 네. 그냥 무작정
아이들한테 불이 나면 대피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네. 대피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네. 실제적으로 한 번씩 해보고 또 그 전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림도 그려가면서 하면 네. 애들한테도 기억이 많이 남고 이제 만약에 진짜 불이 나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네. 효율적으로 이제 대피를 할 수 있어서 네. 한번 도면을 그려서 네. 대피하는 방법이나 방향 같은 거를 한 번씩 그쵸.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안방에 있었냐 아니면 뭐 놀이방에 있었냐 네. 뭐 화장실에 있었냐 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무조건 불 나면 도망가 이렇게 하면 도망갈 네. 데가 없거든요. 또 저 창 밖으로 뛰어내서 죽을 수 있는 거고. 네. 네. 근데 이게 좀 직업병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얘기 들어봐도 네. 특히 뭐 지하실에 이제 노래방 같은 게 많으니까 네. 노래방을 가거나 음식점을 가면 항상 비상구 위치 확인하고. 직업병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럴 수 있죠. 제가 원룸 건물에 사는데요. 거기가 원래 그 비상구 계단이 있는 거를 아예 따로 어떤 창고로 만들어 버리고 각 층마다 방마다 그 창문 옆에 그 단단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 침대 밑에는 빌트인 원룸인데 침대 밑에는 뭐 밧줄이랑 막 이런 걸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왕관기. 네, 왕관기. 그래서 비상구를 없애는 대신에 건물에 그 왕관기 장비를 방마다 갖춰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불나면 내려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네, 그거 해서. 타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 네. 그 지금 침대 후석지 있어가지고 불나면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왕관기들이 이제 부피가 있다 보니까 네. 또 이제 미관상 보기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 연결을 안 해놓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원룸은 혼자 사시니까 미리 연결해 놓으시면 돼요. 아, 네, 연결해 놓고. 빨래 걸어놨거든요. 그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 거라고 봐요. 네. 그 밧줄로, 네, 밧줄로 묶는 것도 이게 정말 단단하게 묶여졌을까? 맞아. 그런 우려도 좀 들고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소방관들이 이제 뭐 장비도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소방관하고 일반인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일반인들도 장비를 다 쓸 수 있거든요. 소방관들하고 똑같이. 네. 근데 그 장비에 대한 믿음이 믿음이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인은 이 장비를 못 믿는 거고 소방관은 이 장비를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잘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네. 일반인들은.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내 집에서 불이 나면 그 저희 로미님이 강조하시는 거는 일단 도망가라는 거예요. 네. 도망가고 거기 안에 어른이 있다면 어른이 이제 무슨 소화기를 이용하거나 뭐 물을 퍼나르거나 해서 그걸 끌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있을 때는 특히 이제 불났을 때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가장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대피 경로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좋겠다. 뭐 그런 교육 자료였었고 대피할 때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밖에 불이나 있을 때 문고리나 이런 게 뜨거워질 수 있어서 함부로 돌리지 말거나 그다음 빨리 대피한다고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긴 있었죠. 예,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또 강조하셨던 게 내 아이의 몸에 불이 붙었다면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멈춘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구르는 거죠. 떼굴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거기 자료에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제가 이걸 사실 예전에 이제 그 소방서에서 이런 교육 발표 대회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갔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교육 이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거의 외국은 다 이 그 대피 동선 그림 그리는 거하고 이거 스탑 드랍 앤 롤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애들 교육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서 가져온 거죠.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외국은 이런 쪽으로 좀 현실적으로 실제 필요한 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 이거는 뭐 좀 뜬금없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자료를 보면서 이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시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아이들이 혹은 어른들이 가장 중요한 건 목숨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가라 라는 식으로 만약에 교육이 돼 왔었다라고 한다면 세월호 사건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학교 숙제로 소방서에 많이 찾아오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냥 귀찮기도 하고 사실 바쁜데 애들 오면 거기에 또 한 30분씩 매달려가지고 얘기해주고 저도 형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애들 질문도 애들 질문조차 형식적이에요. 어떻게 해서 소방관이 되셨죠? 소방관이 하는 그러겠죠. 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거기에 맞는 답변이 딱 제 머릿속에 이제 레파토리가 있어서 형식적으로 대답을 해줬는데 세월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제 인생에서도 세월호가 되게 큰 충격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럼요.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너네들 그 세월호 사건 아냐. 네. 이런 얘기 하면서 죽지 마라. 어떻게 해서든 살아있으라.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좀 그 사건이 좀 저에게도 좀 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아이한테 몸에 불이 붙으면 스톱, 드롭, 롤. 저도 발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불이 붙으면 애가 당황해서 막 날뛸 테니까 네네. 일단 멈춰놓고 네. 그다음에 드롭 자빠뜨리라는 거죠. 네. 네, 자빠뜨린 다음에 롤. 네, 계속 굴려갖고 불을 끄라. 네네. 마찰을 통해서 네, 그렇게 해서 불을 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두 가지 지적해 주신 게 불이 나면 일단 도망가고 혹시라도 불이 몸에 붙으면 이렇게 멈춰 세우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굴려갖고 꺼라. 근데 이게 무슨 뭐 담요 같은 걸로 막 두들긴다거나 네. 물을 뿌린다거나 그런 것도 훨씬 더 효율적인가 보죠? 그게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데 네. 뭐 불이 났는데 옆에 물이 있을 리는 아, 거의 그렇죠. 없고 또 담요가 있으면 담요를 두드리는 것보다 두드리면 이제 또 산소가 들어가니까 두드리는 것보다 아예 덮어가지고 산소를 차단해서 끄면 좋은데 야. 그게 일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정말 당황스러웠을 때 할 수 네.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 그렇죠. 이거겠네요. 네. 가장 신속하게. 정말 좋은 자료예요. 그 저기 방송 들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작성자 로미님으로 검색해 보시면 소방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뭐 이제 그런 제목으로 올랐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정보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 동영상을 찍어갖고 영상들도 공유를 해주시고 하는 소방관들의 처우가 굉장히 후진적이다. 이제 최근에 또 그런 보도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좀 어떠세요? 로미님은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만족도? 저는 만족도는 100%입니다. 아,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꿈이 소방관이었기 때문에. 아, 원래 그랬어요? 네. 뭐. 장비가 좋든 안 좋든 일단 소방관을 하고 있다는 거에 만족을 하고요. 예. 예, 예.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족한 게 있지만 항상 예. 뭐 소방관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건 항상 풍요롭지는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제 3자가 봤을 때는 좀 풍요로웠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풍요롭지는 못하지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많이. 특히 이제. 여론들이 많이 소방관 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다행이네요. 물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도 네. 뭐 댓글로 보면 거의 뭐 악플은 거의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물질적으로도 되면 좋겠지만 그런 댓글 하나하나에 힘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네. 네. 사실 이제 방송의 진행상으로는 지금도 굉장히 안 돼 있고. 네. 지금도 뭔가 그렇죠. 네, 공부를 굉장히 하고 네, 바닥을 치고 있고 이런 불합리가 없다면서 막 같이 욕을 하고 그래야 15분 분량 잘렸어요. 그렇죠. 네. 그럼 재밌는데 아무튼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이네요. 일단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도가 됐었던 게 아마 그것도 그 세월호 사건이 난 다음에 이제 소방대원분들이 이제 그 순직을 하셨었잖아요. 다섯 네, 분이었나? 강원도. 예. 네, 강원도에서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헬기가 추락해서 순직을 하셨죠. 그렇죠. 수색 헬기가 추락하면서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마침 또 이제 관심을 또 갖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또 나왔던 기사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많았단 말이죠. 그때 보면 가장 충격적인 어떤 그 보도가 개인 장비들이 부족해서 이 개인 장비들을 소방관들이 직접 산다. 무슨 장갑 같은 것들, 안전 장갑 그런 것들. 네. 아, 그것도 있었어요. 세월호 때 천막이 없어서 일부 그 비가 오는데 소방관분들 천막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렇군요. 그 화재 영상 올리신 걸 보니까 그렇게 막 창틀 이런 걸 뜯어내시는데도 기구나 장비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이제 손으로 그냥 막 뜯어내시더라고요. 이제 손으로 뜯어서 내는 거는 뜯고. 그러겠죠.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불이 나면 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네. 무너질 위험도 물론 많지만 손으로도 네.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네. 이제 그게 안 되면 장비를 이제 가지고 제거를 하는데 네. 또 장비가 또 무겁다 보니까 내 한 몸 가누기도 힘든데 네. 장비까지 또 쓰면 더 힘들잖아요. 아, 그런 면도 있겠네요. 최대한 손으로 쓸 수 있는 건 쓰고 위험하거나 아니면 힘이 필요하다 그런 거는 이제 또 장비를 이용해서 쓰고 그런 거죠. 이제 뭐 장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개인 장비는 다 지급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좋은 거
거를 받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품의 뭐, 질 같은 그렇죠. 거죠. 네. 뭐 마이크를 사도 좀 베이커가 있는 마이크를 네. 싼 마이크도 다 되잖아요. 네. 네. 좀 더 좋은 마이크를 원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또 그건 또 개인 기호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다 맞춰줄 수도 없고 이제 또 아무래도 위험한 직업이다 보니까 네. 성능 테스트를 다 통과한 제품을 또 사야 구매를 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방 그 공무원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네.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런 규격을 통과한 제품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규격을 통과한 제품을 고르다 보니까 조금씩은 불편한 제품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더 나는 좀 편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장비를 구입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개인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게 꼭 네. 무슨 물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닌 건가요? 개인 선호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같이 이제 카메라를 네. 개인 선호에 의해서 없어도 이게 사실 뭐 불꽃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예,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교환 주기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환 주기에 맞춰서 주는데 좀 빨리 닳거나 빨리 이제 고장 나는 부분은 네. 이제 지급이 조금 미뤄지면 그때는 이제 뭐 필요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비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아직 그 어떤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어떤 처우도 그게 아직까지는 그 뭐 미국이나 이렇게 소방관들을 영웅처럼 이렇게 대접해주는 그런 데하고는 아직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되게 짧은 영상이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차 밑에 깔려 있었나 그랬는데요. 구급대원분들이 그 장비를 들고 차를 들어 올려서 밑에 깔린 분을 구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주변에 있던 어떤 할아버지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그냥 안 꺼내고 니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영상이었거든요. 다 죽어가는데 니네 뭐 하는 거냐. 근데 아마 구조대원 입장에서는 그걸 섣불리 그 환자분을 꺼낼 순 없는 거잖아요. 되게 안전하게 더 충격이나 이런 게 네. 없게끔 네.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문이 잠겼으니 문 좀 열어달라. 뭐 그런 출동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소방관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그게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아, 그러면 있겠네요, 하거든요. 정말.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뭐 네. 외국처럼 영웅적인 거를 바라진 않는데 네. 이제 아직도 이제 그냥 머슴 생각하듯이 머슴 분들이 종종 있어서 그래도 또 그분들은 또 자기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부르신 네. 거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긴 하는데 또 이제 힘이 빠질 때도 많이 있죠. 직업병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조사 자료에 의하면 수면장애, 네. 수면장애와 불면증이 그 소방관 분들 중에 아무튼 전수 조사는 아닌데 한 43%가 뭐 그런 우울증을 갖고 있고 아무래도 교대 근무 때문에 더 크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제 신조가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쌀 수 있을 때 싸고 잘 수 있을 때 자자 이게 제 신조거든요. 네. 아 조금 이따 먹어야지 그러면 항상 그때 출동인 걸려고 아 조금 이따 화장실 가야지 그러면 항상 그때 아, 루미님 개인적으로 괜찮으세요? 뭐 불안장애니 뭐 우울증이니 뭐 피부병도 많이 생긴다 그러고 그런 거는 없고요. 네. 요즘에 야식을 많이 먹으니까 또 소방관 특성상 네. 밤에 일하고 이제 밤에 출동 나갔다 오면은 이제 배고프니까 네. 야식을 먹고 또 야식은 또 매운 거 이런 많이 먹으니까 네. 좀 유관 역류성 식도염처럼 그런 건 뭐 대부분 야근하는 사람들이 역류성 식도염 많이 생기잖아요. 네. 저도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요. 이제 직업병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도 이제 불 예측성이 많잖아요 저희 현장은 네. 항상 똑같은 일을 하지만 똑같은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똑같이 불을 끌어가지만 똑같은 그렇겠네요. 불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되도록이면 제 루틴에 맞게 철저하게 그런 좀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물건 출동 나가기 전에 소방차에 장비를 실을 때도 항상 같은 자리에 놓고 중요하죠. 네. 항상 뭐 출근해서도 항상 거의 비슷한 시간에 출근을 해서 좀 대기하고 있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나가고 그런 게 조금 제 스스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징크스 같은 것도 좀 있으신 편인가요? 징크스는 저 개인적인 징크스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오늘 출동이 없네? 그러면 출동이 바로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다. 네.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항상 그 장비를 쓰는 출동이 또 걸리더라고요. 아, 그걸 써야만 하는. 네. 아. 그런 징크스가 저뿐만 아니고 다른 소방관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성능 테스트. 제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 시간은 지금 저희 전주 같은 경우에는 3교대로 해서 이제 아침 근무조가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9시까지 그리고 이제 야간조가 9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그러면 열몇 시간이죠? 네, 야간 때는 그렇게 하죠. 15시간인가요? 네, 한 팀은 쉬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교대 하는 지역도 있어요. 24시간씩 아직도 2교대가 네. 제가 이제 전에는 용인에서 근무하다가 전주로 내려왔는데 용인에 있을 때는 24시간씩 근무하고 그렇군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원래는 12시간 3교대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지역마다 차이가 있나요? 네,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구나. 네. 그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가 소방공무원직이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지역마다 다른 건. 예, 지역마다 지자체 장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뭐 운영 망침이라든가 그런 게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성격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이제 최근에 뭐 여론에서도 그렇고 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하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네. 어떠세요,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소방관들을 위해서도 국가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넓게 보면 제가 이제 쉬는 날은 소방관이 아니고 국민이잖아요. 국민 입장으로 봤어도 국가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시설이라든지 소방 인력이라든지 장비들이 충분하잖아요. 그럼 이제 서울 시민들은 그런 풍족하진 않지만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서울 시민들이 꼭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름에는 강원도로도 휴가 가고 뭐 전라남도 땅끝 마을도 갈 것이고 그렇죠. 해운대도 갈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서울에 있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서울에 있었으면 빨리 구급차가 와서 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게 열악한 뭐 강원도가 열악한지는 모르겠지만 열악한 지역으로 가면 그런 혜택을 못 누리기 때문에 꼭 소방관을 위해서 국가직을 하는 것보다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서비스의 어떤 지역 차별이 생길 수가 그렇죠. 있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그것도 이제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안전 서비스가 이제 지역에 따라서 같은 국민이지만 혜택이 좀 다르게 받을 수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방직과 관련된 어떤 예산이랄지 그런 것들이 지금은 국가직에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것과 지자체에서 편성이 되는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소방 공무원들의 숫자랄지 아니면 뭐 아까 얘기 나왔던 장비랄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차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뭐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면 국가직화 되는 거는 이제 그게 직원들은 거의 이제 찬성하시는 건가요? 네, 찬성하는 게 이제 대세기 때문에 이제 여론이라든지 대세기 때문에 뭐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대부분 찬성하는 걸로는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일부에서는 또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뭐 국가직화 되었을 때 너무 이제 공무원화 돼갖고 뭐 이제 서비스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정말 공무원처럼 뭔가 철밥통처럼 굴진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지자체 그 지역 성격에 따라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 같은 경우에 워낙 뭐 산간 뭐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뭐 장비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일원화했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일원화한다고 해서 서울에서 사는 거를 강원도에서도 서울에서 한 대 사면 강원도에서도 한 대 사고 이런 식으로는 운영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 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당연히 소방 공무원분들이 국가직화돼서 이게 지금 저는 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진두지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재난에 대한 지휘, 진두지휘. 아시다시피 오늘 이 얘기 많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이게 재난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정말 그 지휘가 안 돼 갖고 뭐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다라는 그 의견들이 많고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 소방 언제 불이 날지 모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뭔가 작전을 짜고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국가직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무튼 국가직화 되는 거는 최대한 빨리 그렇게 실행이 돼서 소방관 분들도 조금은 좀 편안하게 좀 업무가 되고 역시 국민들 역시도 좀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네, 그렇죠.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이거 좀 이제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 일을 하시면서 주변에 동료분이 순직하신 경우도 있었나요? 네, 순직하신 분도 한 분 계셨고요. 같은 사무실은 안 있었고 네. 같은 소방서에 네. 같은 서에 계셨던 분이 순직하셨던 경우도 있고 이제 지하실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요 구조자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분 먼저 구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못 나와가지고 먼저 이제 그분한테 이제 안전장구 착용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순직하신 분도 계시죠. 그 어떤 것 때문에 그 어떤 분이 순직하셨는지 이제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올해 사진에도 아마 뽑혔던 사진일 거예요. 어떤 소방서장님인가 꽤 높으신 분이 경례하시면서 우는 사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동료가 순직하셔서 그 제복을 입으시고 그 앞에서 이제 경례하면서 우시는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뭉클하더라고요. 뭐 그런 사건들이 좀 있으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머뭇거리게 된다거나 주저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는 조금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옛날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출동을 나가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또 그런 생각을 하면 또 내가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또 소극적으로 하면 오히려 또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현장에 가면. 근데 이제 뭐 현장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직원 이야기가 나오거나 옛날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비슷한 출동을 하거나 그럼 이제 그때 한 번씩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직업이 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 실제 그 직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걱정이 되는데 그 딴지도 마찬가지예요. 주위 분들이 가끔 걱정해 주시거든요. 니네 이렇게 욕하면 니네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 하면서. 근데 막상 그럴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더 기분 나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열받게 할까? 네, 최선을 다해서 까죠. 아마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아까 꾸물 기자가 물어봤던 거는 또 이제 아빠라는 거, 삼형제. 네. 최근에 아기가 태어나갖고. 네, 전쟁터입니다. 예. 네. 화재 현장보다 더 복잡한. 아, 어쩌면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지금까지 이제 그 게시판 이용자로서의 로미님, 그리고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로미님, 끝으로 아빠로서의 로미님에 대해서 네. 좀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정말 그, 예, 그 삼형제 예상한 건 아니죠. 아들 모두가 아들일 거라는 건. 그렇죠. 둘째까지는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네. 둘째까지는 가졌는데 네. 아니 나중에 셋째가 들으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네. 셋째는 이제 와이프가 수술을 해라. 아.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기사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남자가 수술하면 네. 뭐 치매 걸릴 확률도 높고 아. 이런저런 뭐 합병증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을 한다. 아, 정관 수술 말씀하시는 네.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아, 잠깐 주춤하는 시기에 셋째가 생겨가지고. 아. 네. 그러시군요. 이제 네. 셋째 생겨가지고 딸이었으면 했는데, 다 그렇더라고요. 네. 아,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로미님이랑 사실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아들 둘의 아빠고, 이제 최근에 태어나셨으니까. 네네. 아들 둘 키우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아, 그런데. 산다니까. 그러니까요. 아, 둘일 때는 진짜 천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둘이었으면 엄마 하나, 아빠 하나 해도 되고. 그쵸, 그쵸. 아빠가 혼자 해도 왼손에 하나, 오른손에 하나 해도 되는데. 네. 셋이 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겠네. 강하게 키우세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는 뭐 소방관 한다는 애 나오겠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대를 이어서 소방관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아, 그래도 부인님이 뭐 하늘 옷 입고 위로 안 올라가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제가 꽁꽁 숨겨놔가지고요. 그 들이쓰신 거예요? 손녀 나무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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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집해주세요. 달려줘, 이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또 겸사겸사 굉장히 좋은 승용차도 사시고. 아, 네. 아, 부럽더라고요. 오늘 아들이 나오신 겸. 아, 네. 오늘 서울구경좀 왔습니다. 네. 많이 맡겼었죠, 오늘. 네. 네. 그리고 뭐 아들들한테 오락기? 네. 예. 네. 근데 오락 내용은 다 옛날 오락들이던데? 저는 조금 애들한테, 물론 오락기도 디지털이지만, 네.
좀 아날로그적인 거를 많이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뻥인 것 같아, 이거. 이거 진짜예요. 아, 자기가 원하는 본인이. 자기가 하려고. 이거 진짜. 이거 진짜로. 아, 그래요? 네. 좀 아날로그적인 거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날로그라면 무슨 뭐 자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아, 그런 것도 하죠. 재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좀 아빠하고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기억에 남는 거를 많이 하고 싶, 그 해주고 싶어 해서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 4년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 그래요, 예. 추억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예전에 SLR 클럽 가입한 것도 물론 카메라를 이제 한 건데 예.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카메라를 필름 카메라를 쓰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필름 카메라를 좀 배우면서 아버지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좀 어른 고등학교 정도 올라가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니콘 F3를 썼는데 니콘 클럽이라는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금 자개처럼 이것저것 물어봐서 거기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그 전에 댓글로 해서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모르는 척해서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부터 또 대화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카메라를 하면서 대화 부자지간의 대화도 이루어지고 그런 뭔가는 같이 해야 하는 공감대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 맞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아들하고 최대한 같이 하고 싶어 해서 그렇게 게임기도 하면서 막 장난도 치고 싸우고 이러는 거죠. 싸우고 입밥을 예,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질문 받기를 저는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이제 질문 중에 그게 사실 질문의 형태를 띈 폭력들이 있죠. 너 언제 사람 구실할래? 뭐, 언제 뭐 취업할래? 결혼할래?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질문들은 당연히 받으면 기분이 나쁜 거고. 정말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은 그런 질문들은 사람과 사람 그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 대세는 저건가요? 터닝 맥카드? 아, 네. 터닝 맥카드 하고 그다음에 저 때는 무슨 토마스 기차. 네. 메탈 블레이드. 그게 대세였는데. 네. 저 첫째 때는 토마스 기차였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때 좀 꽤 토마스가 꽤 오래 갔구나. 토마스. 우리 첫째도 토마스 기차였었고. 레고야 뭐 요즘에 뭐 누구나 다 하는 거고. 네. 저 때가 가장 히트를 쳤던 게 메탈 블레이드라고 그 팽이. 그거 팽이로 싸움하는 거. 네. 그게 탑 제일 블레이드. 네. 아, 맞아요. 탑 블레이드. 메탈 블레이드가 아마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탑 블레이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등골이 휩니다. 돌아버리죠. 근데 터닝 메카드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거죠? 사실 몰라요. 터닝 메카드는. 손오공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네. 그냥 자동차가 변신을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 또봇 같은 뭐 그런 건가 보네요. 네. 아. 근데 카드 같은 게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걔가 카드 자동차가 변신을 했는데 그 걸쇠가 네. 자석 같은 걸로 돼 있어요. 아. 자석으로 돼 있어서 뭐 쇠붙이를 딱 다면 그 걸쇠가 풀리면서 아.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을 하는 거죠. 그게 네. 보니까 이렇게 어디 바닥 같은데 카드가 있고 그 자동차가 카드를 향해서 쭉 가다가 카드를 딱 만나면 자동으로 자기가 푹 하고 변신을 해요. 이야! 보고 엄청 놀랐었는데. 그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다 갖췄다고 변신 로봇에 자동차에 카드에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노리고 나왔다고. 마약을 단속할 게 아니라 이런 걸 단속되는 거야. 남자는 커봤자 장난감 가격만 높아질 뿐이라고. 아, 네. 그러네요. 거의 대부분을 딴지에서도 살지만 거의 펀샵에서 저는 아, 그러시군요. 네. 그게 혹시 직업 후유증이 아닐까요? 보상 심리 같은. 그렇죠. 네. 워낙 위험한 일과 뭐 힘든 일을 하시다 보니까 남는 시간에 혹시 쇼핑 중독 비슷한 게 되는 게 아닐까? 남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장난감 좋아하니까. 근데 아이를 키우실 때 굉장히 민주적인 아빠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런 글을 봤어요. 스마트폰 TV와 네. 관련해갖고. 아, 네. 네. 스마트폰 TV를 뭐 없앤다거나 네. 아예 접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게 능사가 아니다. 네. 로미님이 갖고 계신 규칙. 네,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제 규칙은. 네.
규칙이 뭐였죠? 못하게 하는 것보다 네. 네,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봤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애들이다 보니까 네. 물론 잘 안 되는데 네. 아빠나 엄마가 부모가 약속한 거를 네. 부모 스스로 안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저도 맨 처음엔 그게 잘 안 됐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유아특수 교육과를 나와서 제가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왜 아이들한테는 약속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면서 너 지금 떠들지 않으면 집에 가서 뭐 해줄게.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떠들지 말 것을 약속을 강요하면서 네. 집에 가서는 부모들은 대부분 안 해주잖아요. 조금 사기죠. 네. 조금 이따 해줄게. 나중에 네. 이따 해줄게. 근데 이제 부모도 약속을 같이 지키면 네. 아이들이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TV 같은 거나 이제 저희 와이프가 어린이집을 하는데 네. TV를 못 보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거를 어린이집 애들끼리 노는 걸 보면 네. 애들 사이도 어른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아까 터닝메카드 얘기가 나왔지만 네. 터닝메카드를 아는 친구들끼리만 놀아요. 근데 이제 다른 애들도 다 아는데 나만 모르면 또 거기서도 소외되고 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네. 무조건 막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적절하게 이제 뭐 한 번만 보자 아니면 뭐 30분만 보자 네. 이것도 약속을 해서 딱 그렇게 지켜주면 아빠도 또 거기에 대해서 아빠도 한 약속을 지키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거 보여줄 때 대부분이 엄마 아빠가 귀찮을 때 네. 가서 TV 봐 가서 핸드폰에 하고 뚝 던져주거든요. 그쵸. 그럼 애기 혼자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 저는 거의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겠지만 네. 되도록이면 같이 보고 네. 같이 보면서 지금 쟤네들 왜 싸워? 뭐 피닉스는 어떻게 변신했어? 누구랑 싸워? 막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그 자리에서도 대화가 되지만 또 나중에 밖에 나가서도 애들하고 계속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만화도 많이 보지만 다큐멘터리를 되게 많이 봐요. 네, 그래서 거의 같구나. 동물 같은 경우에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네.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도 조금 폭력적이라고 하기보다 잔인하고 동물들 네. 세계니까 그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사전 심의를 제가 다 합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미리 싹 보고 아니면 뭐 이렇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못 보지만 중간 중간에 봐가지고 이게 폭력성이 없는지 잔인한 건 없는지 일단 제가 한번 본 다음에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를 저는 원칙으로 하거든요. 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아니군요. 여기 심의가 있죠. 검열과 심의가 있죠. 검열과 심의가 삭제가 네. 있습니다. 지구상으로 보면 한 대한민국 수준일 것 같은데요? 말은 자유민주주의지만. 저도 제 지식의 원천이 만화라서 소방관이시니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면 그 백드래프트 현상이라는 걸 만화에서 봤어요. 그게 분노의 영류였죠. 네, 분노의 영류 나오죠. 아, 저는 다른 만화긴 했는데. 네. 아, 그래요? 네. 혹시 일본 만화인가요? 네. 그 출동 119 그죠? 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에피소드에 잠깐 나온 건데. 망가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전 한 번도 겪어본 적은 없고. 네. 이제 영화니까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아. 역시 만화는 만화일 뿐. 네. 로미님은 저거 계획 없어요? 달력? 아, 달력이요? 네. 몸이 안 돼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전 달력은 샀습니다. 아, 달력 샀는데. 네. 닭상용하고 벽걸이 하나씩 샀는데. 네. 제가 나갈 그런 몸은 안 되고. 왜요? 저희 딴 게 어떤 직업군들 다 모아놓으면 제일 훌륭하실 것 같은데. 아, 저는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보통 뭐 화재신고 119 이렇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중앙본부면 네. 저희 집이 뭐 저기 지방이다라고 네네. 했을 때 이게 다급한 상황에서 119가 더 괜찮은가요? 아니면 동네 뭐 소방서 전화번호를 좀 단축번호로 갖고 있다가 해야 되는지. 이게 잘 모르겠어서. 지역번호 누르고 119 누르시죠, 뭐. 아, 지역번호를 누르면 되나요? 네. 되나? 그건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만약에 서울에 지금 계시는데, 제주도에 불이 났다. 네. 그러면은 부모님이 신고를 하시겠죠, 제주도에서. 아니면은 만약에 못하면 네. 서울에 신고하면 이게 이첩이 돼가지고, 네. 바로 또 제주도에서 바로 가니까요. 아. 연결이 되니까. 소방서에서 전화를 3자 통화 형식으로 해서 넘어가요. 아, 3자 통화. 잠깐 기다려 보라고 해서 다른 소방서로 네. 다른 소방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니까요. 아. 네. 네. 저희 쪽 게시판 이용자분들 네. 네, 한테 한 말씀 해 주시죠. 아, 잔악해나 불조심입니다. 그렇죠. 예, 잔악해나 불조심. 네.
엄청 무식한 말이 되겠지만 만약에 다 조심하면서 살아서 네. 일이 안 일어나면 진짜 할 일 없이 앉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 예전에 이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소방관들 네. 뭐 불 안 나는데 할 일 없지 않냐. 네. 그럼 제가 항상 그 글에는 제가 항상 꼬박꼬박 네. 댓글을 달았던 것 같아요. 아 뭐라고요? 네. 그 군 전쟁도 안 나는데 군인이 뭐하러 무심한 있냐. 그렇죠. 네, 똑같은 거죠. 대비를 해야 하고 또 이제 예방 업무도 많이 있고 네. 행정 업무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차라리 군대에서도 차라리 밖에 나가 있는 게 편하잖아요. 네. 저희도 차라리 불 끄는 게 편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먼 길 전주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네. 아이들 데리고 어디 뭐 어디 가시나요 이제? 그러니까 한번 남산 케이블카도 한번 타고 돈가스 네, 같은 것도 좀 먹으셔야겠네요. 네, 산책도 한번 하고 육산 빌딩도 한번 가보고 그래야죠. 아 제가 근데 오늘 아무튼 시간을 너무 뺏었네요 저희가. 아닙니다. 네. 나중에 또 뵐 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 게시판 브리핑. 본격 게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게시판 소식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11월 19일에 오빠 좀 더 김숙희 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와이프가 죽고 나서 유유 처제와 같이 삽니다. 라는 글인데요. 조회수가 17,070입니다. 본인의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친구 얘기라고. 사람들이 항상 이제 친구 얘긴데요 라고 시작을 하면은 그게 꼭 이제 친구 얘기는 뭐다? 본인 얘기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다니까 앞에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절대 자기 얘기가 아니다. 친구의 아내가 간암으로 3년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이가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요즘 카톡을 보니까 여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왔길래 물어보니까 그 떠난 아내의 동생이죠. 처제랑 동거 중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와이프랑 꼭 빼닮은 처제를 보다 보니까 죽은 와이프가 너무 그리워서 자주 만나고 서로 위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더랍니다. 소설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제 주위에도 있네요. 잘 살기를 바라야겠죠? 라고 글을 쓰셨어요. 평가는 하지 말죠.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네, 네. 잘, 예,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어서 이번 주 가장 추천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11월 19일에 문희님께서 쓰셨습니다. 눈물 쏟는 카메라 꼭 보세요. 라는 글이고요. 추천수는 189입니다. 국민은행에서 제작한 홍보 동영상인데요. 하늘 같은 든든함, 아버지, 몰래카메라 편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내용이요.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아동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몰래카메라를 실시한 내용인데요. 아빠들이 영유아기 이제 아동학습 발달 영향 분석 조사실 뭐 이런 곳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설문지를 작성을 하는데요.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그리고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뭐 등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이 끝난 뒤에 대상만 바꿔서 다시 설문지를 줍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이렇게 설문지를 다시 줬는데요. 그렇게 설문지를 작성하는 중에 아빠의 아빠들이 그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의 아버지가 TV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내가 누구 아빠고 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뭐 이런 점이 미안하고 또 미안했었다. 그런 내용을 TV로 틀어주면서 손자, 손녀를 안고 아버지가 등장을 해서 아들을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많은 분들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서 울컥하셔서 댓글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댓글이 365개입니다. 11월 20일에 박주연님께서 쓰셨어요. 군대 있을 때 경례의 구호는 뭐였나요? 충성 대 필승인데요. 1번이 충성, 2번이 필승, 3번이 단결, 4번이 특공, 5번이 멸공, 6번이 화랑, 7번이 백마,
18번 기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보기에 있는 것들 말고도 참 다양한 구호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댓글이 많이 달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네요. 네, 그렇죠. 군대 얘기이기도 노린 것 같은데? 하고. 더블이님께서는 군대에 계실 때 경례 구호가 뭐였나요? 필승이요. 저는. 필승이요? 네. 육사단. 닉네임 중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육사단 7연대가 있었어요. 제가 육사단 7연대였어요. 네, 이어서 이번 주 이슈는요. 15일이 민중총궐기대회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시위에 참여한 회원들이 무사 복귀했다라는 인증글과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됐던 백남기 씨가 수술 후 아직 의식회복을 못하고 있고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많이 위중한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정부에 분노하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루빨리 의식을 되찾으시고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게요. 네, 그리고 19일 목요일에는요. 2015 WBSC 프리미어 12 한일전이 있었습니다. 게시판에서도 이제 경기를 보면서 한일전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초반에는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많은 회원들이 속이 터져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결과는 4-3으로 한국이 역전승을 했습니다. 대단했다면서요? 네네. 경기 후에 일본 네티즌이 배가 아팠는지 관중석에서 뭐 레이저 포인트를 쏴서 경기를 방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거는 CG였다고 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경기가 부진할 때 딴지 회원 김규태 님이 홈런으로 역전승을 하면 탈퇴하겠다. 박병호가 홈런 치면 제 가입 없는 탈퇴갑니다. 뭐 이런 공약들을 걸면서 학교 시판에 갔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탈퇴할 뻔했어요. 우재원 선수가 홈런을 칠 뻔했거든요. 근데 아쉽게 잡혔고 이대호 선수가 안타로 역전을 했습니다. 네, 아까워요. 굉장히 아쉬웠어요. 보내버릴 수 있었는데. 네, 그리고 같은 날 전 축구선수 박지성 씨와 아나운서 김민지 씨 사이에 이제 딸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이제 영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정 출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통 원정 출산은 병역 기피를 이유로 논란이 일곤 하는데요. 네. 원정 출산은 직장도 집도 없는 사람이 이제 네. 출산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국적을 취득하고 돌아오는 걸 얘기를 하는데 네. 주거지와 직장이 해외인 사람한테 이걸 이제 갖다 대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리고 기타 소식으로는요. 과거 SLR 클럽 자유 게시판에서 각종 명품 시계와 고가의 자동차 그리고 자산을 인증하면서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샀던 네. 라네보다라는 닉네임을 쓰던 유저의 소식인데요. 네. 그 9시 뉴스에도 나온 3천억 돈자랑 레전드라고 불리던 분이에요. 아, 그래?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예, 그분이 네. 근데 KT 불법 대출로 1억 8천억, 1조 8천억. 8천억의 횡령 사기를 치고 도주했던 닉네임 라네보다 본명 전주엽 씨. 그분이 남태평양 소재 섬나라인 아누바투에서 검거돼서 국내로 송환됐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옛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리실 것 같아요. 예전에 SLR 클럽에서 자신의 재산, 차량, 시계 같은 걸 마구 자랑하는 회원이 하나 있었어요. 뭐 엄청 고급 차량을 자랑하고 뭐 시계를 자랑하고 이런 회원이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KT ENS 사기 대출 사건이라는 게 터졌습니다. 예. 전체 총규모 1조 8천억 원의 사기 대출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기 대출, 예. 역대급의 사기 대출이었는데 예. 이 사건의 주모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네. 이제 전체 사기가 대출이 일어난 규모가 이제 1조 8천억이고 네. 뭐 이제 그 사람이 얼마를 챙겼는지 사실 아직 모르겠죠. 네. 그리고 결국에 KT ENS라는 회사는 이 사건으로 망했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요. 네.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로 바뀌었고 네. 이 문제 때문에 여러 KT 계열사와 네. 그 협력 업체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봤어요. 아. 네. 그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근데 그렇게 막 돈 자랑을 하면서 오프라인 모임에도 나가셨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여자친구 그래요? 자랑하러. 네. 이름과 얼굴이 알려져 있고요. 네. 네, 이 사람은. 야, 그걸 또 지금 저희 게시판 아니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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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그걸 또 게시판에서 그걸 자랑을 한다는 것도 좀 웃기네요, 좀. 이제 네. 결국에 공범들은 네. 이미 잡혔었고 네. 거의 20년형 이상의 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지난주에 잡혀서 네. 송환이 됐습니다. 국내로. 이거 정말 네. 대형 범죄네요. 대형 그렇죠. 역사에 남을 범죄죠. 네, 그렇죠. 네. 회사 단위의 사기예요. 그러니까 회사 네. 회사를 만들어서 사기를 친 거기 때문에 네. 기존에도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큰 회사가 네. 작정하고
자기의 거래 업체인 KT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그런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1조 8천. 네, 그렇습니다. 네, 게시판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격 게시판 토크. 네, 본격 게시판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개발순애님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독자 투고 여행 카테고리에서 여행 독투죠. 여행 독투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야촌님께서 올려주시는 여행 정보, 여행 관련 정보인데요. 네. 이분이 올려주시는 정보가 굉장히 특이해요. 카우치 서핑과 에어비앤비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카우치 서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여행하고자 하는 곳에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예. 무료 숙박 그리고 가이드까지 받을 수 있는 여행자를 오. 위한 비영리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아, 그런 커뮤니티가 있군요. 네. 이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죠. 민박. 네. 민박인데 이게 아마 좀 봉사 개념 네. 뭐 이런 걸로 홈스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잠깐 묵는 현지인의 집에 무료로 묵는 예. 그 대신에 뭐 최소한의 이 선물 같은 걸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걸 카우치 서핑이라고 하고요. 예. 이제 에어비앤비는 일종의 숙박 우버입니다. 우버. 아. 예. 이제 우리 집에 남는 방 공간 또는 어떤 그런 이제 집을 꾸며 가지고 네. 도시 민박이죠. 예. 도시 민박을 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아, 에어비앤비라는 비용이 좀 들긴 하나 보죠. 그렇죠. 저렴하게. 예. 예. 이게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네.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 8월에 시작됐고요. 네.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네.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192개국에 34,800개의 장소가 지금 등록돼 있다고 해요. 아. 네. 에어비앤비가 스타트업인데 걔네가 디자이너 두 명이 설립을 했대요. 근데 한 7년인가? 하여튼 상당히 많은 그 횟수 동안 그 파리만 날리고 있었는데 네. 어떤 계기로 진짜 빵 터져버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확 커버린 거죠. 회사가. 제 친구 중에서도 네. 이 저쪽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태원 그 라인 예. 네. 이 에어비앤비 숙소가 많이 있어요. 아. 거기서 이제 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굴리는 제 친구가 있는데 요새는 좀 사업화됐죠. 좀. 얼마 전에 메르스 여파로 네. 폭망하는 사태가 발생을 네. 했었습니다. 요새는 그렇대요. 이게 애초에 민박 개념이었는데 자발적으로 자기 집을 내놓는 그런 민박 개념이었는데 요새는 뭐 예를 들어 좀 돈이 돈을 번다고 돈 있는 사람이 집을 많이 임대해놓고 거기에 이케아 가구들 같은 걸로 탁탁 잘 채워놓은 다음에 그걸 에어비앤비 서비스로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엄청 그렇군요. 장사되는 거죠. 그게 또 두 번째 사업. 네. 맞습니다. 일종의 전대하는 거죠. 네, 전대. 네. 우리 벙커 공간도 라꾸라꾸 침대. 그러게요. 네. 도미토리로. 이게 등록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국가의 등록 숙박업 등록 같은 걸 해야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서.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이 야촌님께서 네. 에어비앤비 호스팅 서비스를 시작하신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아, 그래서 이분, 정보가 되겠네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정보를 써주셨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선 법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때만 네. 법적으로 허가가 된다고 해요. 아. 네, 그리고 이게 뭐 좀 도시에서의 숙박업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라는 네.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분이 이거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뭐, 한 여러 가지 네. 그 경험들을 올려주셨고요. 이분은 제가 딱 보니까 이 카우치 서핑이나 에어비앤비 또 뭐 이런 게스트하우스 운영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본인이 여행을 이제 이런 카우치 서핑과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다니신 경험도 네. 굉장히 많이 써주셨어요. 지금 한 20개 가까운 글이 있거든요. 여행을 굉장히 이제 아마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여행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네. 잘 어울리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 중에서도 또 현지인들과 가장 가깝게 네. 그리고 또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얻을 수 있겠네요.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 야촌님이 쓰신 이제 하나의 글은 아니고요, 네. 여러 개의 글인데 네, 야촌님이 쓰신 이 에어비앤비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허가증 받기라는 네. 이 연재 글을 선정했습니다. 독자 투고 여행 카테고리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호유님 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아이유 남편님이 올려주신 자그마한 사무실 얻어서 방송실 만들고 싶네요 라는 글입니다. 네. 이 글은 사실 한 두 줄밖에 안 되는, 그리고 또 사진은 얘 누구죠? 손나은인가요, 얘가? 네, 손나은일 겁니다. 아, 그때 아이유 남편이라고 하면서 손나은 좋아한다고 해서 예상을 한 건데, 하여튼. 네, 그리고 글은 두 줄밖에 안 돼요. 그냥 혼자 들어갈 공간에 방음 처리하고 방송했으면 좋겠다는, 집은 미닫이라 방송하기 힘듦. 이렇게 그냥 간단히 써주신 건데,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이제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라도 방송실 만들어서 집에서 이렇게 팟캐스트 같은 거 하고 싶으신가 보죠? 네. 아, 지금 아이유 남편님께서 딴지에서 가끔 글을 올리시면서 그 아프리카 방송을 하세요. 이미 하고 계시군요. 어제도 하신 것 같은데. 아예 따로 이제 사무실을 얻어서 이제 하고 싶다는 말씀 남겨주셨는데, 저도 이제 여기서 말하고 난 뒤로 항상 이제 항상 하고 난 뒤에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에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송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든 누가 듣든 안 듣든, 아니면은 누가 이미 하고 있어서 더 뭐 장비를 늘리든,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공간을 꾸며서 하는 것들이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서, 이분, 예, 앞으로 또 방송 더 다른 것도 하시면 또 저희 뭐 라디오 채널? 다른 채널 이런 데도 같이 올리면서 공유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했습니다. 그러게요. 뭐 방송에서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어떤 방송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저도. 네, 한번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셔갖고 전문 방송인과 함께. 맞아요. 네, 방송을 한번 꾸며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다음은 편집장님께서 선정하신 글 소개해주세요. 예, 제가 선정한 글은 좀 무거운 건데요. 자살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뽑은 글은 2015년 11월 20일 날 올라왔던 며칠 전 자살하고 싶다고 글 썼던 딴게이입니다. 선정한 글은 이건데요. 이제 이 글이 올라왔었던 이유가 맨 처음에 11월 13일 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러룰라, 야 요즘 정말 이게 노안이 와갖고 글이 안 보이네. 러룰라님인 것 같아요. 러룰라님이 11월 13일 날 오전에 자살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어요. 그 안에 뭐 구절절하는 사연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앞으로 계속 살아도 이대로는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자살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셨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한 111개의 댓글들, 뭐 격려도 있고 비난도 있고, 뭐 혹시 뭐 관심 종자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뭐 그런 댓글도 많이 달렸었는데, 어쨌거나 이분께서 이제 그 댓글들을 다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며칠 전 자살하고 싶다고 글 썼던 딴게임입니다라고 다시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 내용을 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드디어 정신과에 다녀왔습니다. 중증 우울증과 불안장애 판정받았고 공황장애도 의심이 된다고 하네요. 일단 약은 처음이라 약하게 받아왔는데 4일치 먹고 월요일에 또 오라고 하네요. 굳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지금 저의 이런 상황을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리고 있는데 그런 것의 일환으로 올립니다.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해놓을수록 자살 시도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은 죄송하고 민폐가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쁜 생각, 나쁜 결정을 하게 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이기적이지만 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예, 이 글이 핫계에도 갔었고요. 또 이 글에 대한 댓글도 한 200여 개가 달렸더라고요. 추첨도 122개를 받으셨네요. 네. 요즘 정말 자살이 남의 얘기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갖고, 실제로 자살률이 지금 OECD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이기도 하죠. 실제 통계가 그렇기도 하고. 네. 아, 제가 그걸 본 적 있어요. 네. 자살률은 가장 높은데 우울증량은 가장 적게 먹는 적게. 나라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우울증, 불안증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그럴 여유조차도 없는 거죠. 병으로 여기고 지금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갖고 지금 이러는 걸 거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연결하는 사람들도 얼마 많지 않은 거예요.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거는 또 뭐 내가 못나서 그렇지 라는 식의 뭐 이제 그런 외면 내지는 뭐 무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잘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사실 게시판에 이런 글들 자주 봤었거든요. 자살하고 싶다. 종종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때는 그런 글을 올리셨던 분한테 이제 방송 소개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성사가 안 됐었고요. 그러니까 뭐 이분하고도 뭐 방송을 같이 해보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방송 필요 없이 이제 게시판 통해서 이렇게 자기 상황을 그나마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잖아요. 물론 댓글이 자살 치료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또 조언도 하고 병원에 일단 가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분이 그래서 오늘 드디어 정신과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저기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 오유 아바타 얘기 거기서도 이제 뭐 1번, 2번 질문을 묻고 누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는데 그 질문에 자기가 답변을 하니까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뭔가 그 재밌는 드라마가 한마디로 한 편의 드라마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마음이 정말 외롭고 괴로울 때 뭐 치료제는 아닙니다만 저희 게시판에서 한번 좀 대화를 하고 상담을 좀 해보면 나름 뭔가 용기가 생기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들이 보이거나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 분들 꼭 게시판 통해서라도 한번 좀 많은 분들하고 상담도 좀 꼭 해주시고 물론 또 가능하다면 저희 방송에서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아무튼 정말 외로운 분들 꼭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다라고 어디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이거 그런 거는 다 더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던가 그냥 힘내라. 예.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 그쵸.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해요. 오히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제일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힘내라라는 말은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네. 화이팅! 힘내라! 끝나요, 거기서 대화가.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대화법은 그동안 대체 얼마나 힘들었던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 지금 많이 힘드니? 많이 힘들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대화가 이어져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않고 그냥 힘내라. 힘내세요. 파이팅. 그러면 대화가 끝나버려요. 거기서.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는 사람 자체가 뭐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었다 하더라도 그 속 깊은 대화를 중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가능하면 좀 더 더 많은 질문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이 게시물이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꾸물님이 선정하신 게시글은 어떤 글인가요? 제가 준비한 이번에 소개해드릴 글은 그 제목이 대한민국 농업의 진실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11월 20일 날 뽀또님이 작성해 주신 글입니다. 이 글에 단호박 사진을 하나 올려놓으시고 이제 아마 그 귀농에서 사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 단호박 이거 한 박스를 농협 경매에 내면은 10kg 기준 한 박스에 7,000원이 좀 넘는다고 하고요. 7,000원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수수료라든가 박스값, 종자값 이런 기타 부수자재들을 좀 빼고 나면은 예, 한 개에 뭐 500원 정도 나올까 말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유통 구조의 문제다, 중간에서 너무 많이 가로챈다, 아니면 뭐 생산지에 가서 직접 구매를 했더니 가격 뭐 더 비싸게 받더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예전에 뭐 공항 잡부님 인터뷰 때 하고 좀 같지는 않겠지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선 비싸게 사고 생산자 입장에선 싼 가격에 수매가 되고 그러니까 피해자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가해자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유통 쪽에 있어서도 꼭 그걸 뭐 마트나 이쪽뿐만 아니라 그 이제 배달 그 트럭에 싣고 가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또 먹고 사셔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최근 통계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은 점점 그 귀농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작년 대비 한 38% 가까이 늘었다고 하고요. 이게 2034년이 되면은 귀농이나 귀촌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본의 아니게 농업 강국이 되겠네요. 네. 근데 이 300만 네. 명이라고 하는 게 잘,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겠는데, 네. 참고로 그 충남 인구가 300만 명이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보호라던가 네. 이런 게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귀농하게 되는 이유도 워낙에 도시의 팍팍한 삶이라던가 힘든 부분 때문에 귀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적 그런 뒷받침이 없이는 더 내려가시더라도 별로 큰 해답은 없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국가의 지도자가 유능한 국가 지도자가 절실한 시점인데 그래야 이제 그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관행 중에서 폐지해야 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백단에 있는 것들 그건 지도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 얕은 지식으로 그 종자 있잖아요. 네. 종자도 이제는 우리나라 토종 종자가 뭐 거의 없어서 다 네. 개런티를 낸대요. 그 종자에 개런티. 대해서도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비싸다고 네. 하죠. 예. 네. 네, 이 사진 단호박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저도 단호박으로 한때 단호박을 너무 좋아해서 단호박만 먹고 산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하나에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네. 살 때는 이 정도도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사기도 했었거든요. 네. 4,000원을 오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네. 근데 농민들 생각하면 이게 그분들한테 많이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쵸. 뭐가 문제가 있나 싶네요. 아,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 제주는 고미부리고 돈은 네.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 이것만 좀 개선이 돼도 예, 헬조선이 그나마 좀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네, 다음은 제 차례인데요. 제 건 11월 16일에 금돌이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속에 쌓인 말을 글로 옮기려니 두렵네요 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한참 글을 쓰다 써놓은 글을 보니 누가 보면 딱 좋아할 선동지라는 글에 가깝군요. 표현을 최대한 제어해도 한번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 계속 그렇게 보이네요.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을 글로 적은 것 같은데 과거와는 다르군요. 과거에는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글로 옮기고 등록 버튼을 눌렀는데 지금은 등록 버튼은커녕 글쓰기 버튼 누르는 것조차도 계속 고민하게 되네요. 라고 쓰셨습니다. 요즘 사실 이런 글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네.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좀 네. 무조건적으로 욕만 먹게 되는 그런 상황들. 네. 네. 그 이면을 좀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아 글만 보고 자기가 느끼는 말을 이제 바로 뱉어버리는 거죠. 네. 댓글로. 네네. 네. 네. 아무래도 좀 사이트마다 고유의 분위기나 여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에 반하는 생각을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무조건적인 공격이 좀 들어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글을 쓸 때 자기 검열이 심해진다라고 표현을 하신 분도 있었고요. 네.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글을 이제 있는 그대로 적어놓은 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아, 이 말은 왠지 이런 말일 거야 라고 이제 알아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궁예 시전하는 경우도 있죠. 관심 시전하는 경우도 많고. 글을 읽을 때 비판적 사고를 읽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더 이제 다른 사람이 솔직하게 글을 썼으면 그걸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주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도 글도 그렇고 말도 저희 많이 자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아무 생각이라 없이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했는데 이게 네.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다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 글 쓰는 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회가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대다수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아무리 성숙해져도 티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설령 그 누군가 성숙한 얘기를 하고 성숙하자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거기서 뭔가 댓글이나 아니면 또 다른 게시물 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슨 관심법을 시전해갖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네. 이게 단순하게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계속 이어지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예,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얘기를 하면서 뭔가 지적할 점이 있고 혹은 뭐 해명해야 될 점이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실 굉장히 훌륭한 대화예요. 네. 상호 간에. 그런데 이제 이제 근거 없는 얘기 혹은 이제 좀 피해 의식적인 얘기. 너는 안 보면 이런 얘기를 말하는가 본데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오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거 대화를 중단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말들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아무튼 오늘도 방송이 꽤 많이 됐는데 네. 특히 오늘은 또 오랜만에 부활한 본격 게시판 취재도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시간이 또 꽤 많이 할애가 된 것 같네요. 예,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얼마 전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첫째 아들이 친구를 때리고 욕을 했다는데 회초리를 들어야 하나요? 라고 말이죠.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절대로 매를 들어선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매를 들어서 아이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화를 낼 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할 때 나쁜 버릇을 고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를 내는 건 사랑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슬퍼하는 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것보다 먼저인 건 아이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너브리였습니다.